오케이. 그래서 채민이 읽기 연습과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다음 거 프린트 밖에 있으니까 챙겨 가시고요. 76 프린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United. United States. States. Okay.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같이 보이는 white day를 입고. Okay. 그래서 미국에 white day가 있냐고 묻는 거죠. 오케이. Okay. 알았어. 13. 잘 연습해와. C의 13이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어떤 거 하시려고? 뭐 올해 하려고 작정했습니까?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Adashi도. 또 물어봐야 돼요? Adashi면 뭐 또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Adashi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한 번에? 보내세요. 내가 물어하다시 한 다음에 아무 대답이 없어서 내가 또 물어봤잖아요. 그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매우 이상한 것들이 있다. 오케이. 무엇이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얘 때문에 어디가 됐다 그랬어. 얘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What is that? 뜻은? 저게 뭐니? 뭐라고? 저게 뭐니?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뭐라고요? White day is white day가 무엇이니 라는 표현 방금 봤는데 그게 뭐였죠? In California, what is white day? 뭐라고? 크게 좀 웅얼웅얼 하지 말고 white day가 무엇이니 라는 표현 방금 봤잖아.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고. 그치? 정체 묻기 라는 거야. 정체 묻기. 뭔지 궁금할 때 이렇게 묻는데 white day의 정체가 궁금하니까 white day가 무엇이니 라고 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What is white day? 라고 묻겠어. 그니까 white day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오케이.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예, 뜻은 그래서 너는 그것은 Valentine. 하지만 그곳은 3월 14일에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되셨어요? 발렌타인스 데이. 아 발렌타인스 데이 is like 발렌타인스 데이 이럽니까? White day.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지금 white day 하고 valentine's day가 비슷한 점도 있죠? 다른 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예. 오케이. 그래서 valentine's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ord.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 질문을 얘기해 주세요. 시작은 what? 시작 우리말로 해 주세요. Was he white day 와 같니? 예, 그래서 예? 무엇이 white day와 같니가 아니고 white day는 무엇 같니겠죠.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와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는 표현 우리말 표현이고 얘를 영어로 하면 What is it like Valentine? Like Valentine? White Valentine day 무슨 여기 발렌타인 데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이 안에? What is like a white day? What is a white day? Like a white day.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죠, 그쵸? 어? 이채빈 씨. 그쵸? 그래서 얘가 무엇이 돼서 앞으로 갔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얘가 일로 갔어. 얘는 무엇이 되었고, 얘는 일로 가서 what? Is white day? 그럼 얘는 필요 없어? 이 뜻은?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어?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예? White day is like white day라고? 아니, Valentine's Day. 좀 제대로 좀, 좀 정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나가는데 묻고 답하기 What is white day like?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다면 on March 14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고? Today. Okay, white day가 언제냐? 라고 묻는 말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is white 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 is on March 14.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랑 뭐 같다라면서 배웠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얘들을 보고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전치사. 예. 이거 통문장한테 물어볼 건가요?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제 뜻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념하니 그것을 오케이, 그래서 그것, it은 뭐 되셨어요? White day. 사람들이 White Day를 어떤 식으로 기념하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었다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Okay,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외국인?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 아, 참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나? 미국에 White Day가 있다 없다?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한국 사람이 묻는 거죠, 미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모른다는 것 같은데. What is White Day?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White Day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 말하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한국인. 한국에 White Day가 있으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hite Day is on March 14.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Korean. 한국 사람이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하고 있네.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외국인이요.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 White Day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하고 있죠. 방법이 궁금하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한국 사람이 쭉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예, 뜻은? 한국에서 오직 여자들만 받는다. 아니 지금 기부의 뜻 몰라요? 남자들이 초콜릿을 남자들을 초콜릿을 이럴까? 아니 발렌타인스 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예. 무슨 뜻이야? 한국이죠?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무엇이죠? 예. 무엇 한국. 근데 in Korea 하니까 뜻이 한국에서가 됐고 얘 때문에 여섯, 이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응? 무엇이 됐습니까? 어디가 됐죠? 거꾸로 얘기하는 전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한국이니까 무엇? 예.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니까 어디? 얘 때문에 무엇이 합치니까 어디가 됐고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하고 이 과에서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뜻이 뭐고 발렌타인데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기다리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린다는데 이런 거 합치니까 앞에 뭘 붙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가 됐죠? 이게 어딥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언제 준다? 언제 준다? 발렌타인데이에 준다. 어디서 준다? 한국에서 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어? 하다시 더즈죠, 그쵸? 이 안에 더즈 들어있죠, 그쵸? 아, 이게 하다시라서 girls가 뜻이 뭔데? 어? 이게 여자란 girl이 girls가 여자들이란 뜻인데 이게 하다시야? 어? 이게 하다시 더즈야. 누가 다만 누가 오직 여자들이 뭐한다?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다시 어? 두요. 그럼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하다시 두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누가고 얘가 다인데요.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여기서 Only girls. Only girls.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 하다시 더 주고 모일 때 하다시 더 주가 되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길어봤자 해봤더니 모일 때 하다시 더 주예요. 한번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 될 때 3인칭 단수일 때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번 길어봤자 day인데 day give입니까? day give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 설명하니까 다음번에는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누가다를 잘 보라 해서 누가다. 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이건 대이니까 어이 두 놈 되네 희시이도 아니네.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이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들만 받는다. 아, 준다. Give 준다야 받는다야. 여자들에게 캔디를 화이트데이에 그래서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 on candy on white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예요? 대일하세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있죠. 누가? 오직 남자들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예요? 대일. 대이죠. 어 선생님 남자인데 히 아니에요. 남자 한 명이 아니고 남자들이니까 히가 여러 때면 히로 못 씁니다. 하나의 남자이고 동시에 하나일 때 히지. 네. 하나가 아니니까 데이고요. 데이 기브 만들면서 데이 기브. 오케이. 그랬더니 미국 사람 반응이죠? Interesting. Interesting. 뜻은 원래 뜻은 인데 원래 여기에 뭐가 생겼냐? Interesting.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흥미롭구나. 그것은 흥미롭구나. It's interesting. Interesting.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the United States, boy and 자, 다시 한 번 더. United.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미국에서 남자들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준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무슨 뜻이니까? 미국이란 뜻이니까. 무엇? 미국. 어디? In the United States. 마찬가지죠.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데? 여기 앞에다가 얘 붙였더니? 이렇게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누구?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도 해서 보내주세요. 진도가 밀렸기 때문에. 이럴 때 2개씩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